오늘은 위장병과 항암 치료에 검증된 야생갓에 대해서 알아보고 암에 걸렸을 때 치료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야생갓은 냇가나 강가 등의 물가에 가면 흔하게 찾을 수가 있고 간혹 논밭두렁이나 빈증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무척 강하면서 겨울철 월동에도 잘 얼어 죽지를 않으며 전국 어디서든 분포되어 있습니다. 약효는 일반 봄나물에 비해서 매우 강한 편으로 따뜻하고 매우며 폐와 간, 위, 대소장에 작용합니다. 몸에 쌓인 독소와 유해물질을 해독할 경우에는 갓을 그늘에 말려서 차로 우려 마시거나 산재로 갈아 마시면 체내의 모든 독소를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가슴을 풀어 식욕을 왕성하게 하며 위장에서의 소화불량을 원활하게 소통시켜 변비를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는 소화불량증 환자 42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였는데 소화불량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이 사라지고 유의성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성 소화장애 환자의 삶과 질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었고 오심과 숨쉬기 힘든 호흡곤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청각과 적가대에서 추출한 성분에서 네 종류의 암세포주를 이용해 각각의 항암 활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암과 결장암, 난소암, 유방암 순으로 대체적으로 효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갓에서 발견된 항암 성분들은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시니그린, 니아신 등이 암세포를 사멸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갓의 추출물이 청갓의 추출물보다 항암 활성이 더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야생갓은 신진대사와 DNA를 회복시키고 유전자 분자를 돕는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 작용과 보조인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돌산갓을 조제를 해서 간암세포에 첨가를 해도 항산화 활성과 에이스 저해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잎에서 비교적 암세포 사멸작용이 높게 나타났음이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실험 가추출물은 위장암세포와 대장암세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증식 효과를 보인다고 실험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 위의 내면점막에서 발생하는 위선암세포와 대장용종에 대해서 암의 성장과 세포 생존률을 강하게 억제시켰습니다. 만약 배추김치나 열무김치에 갓과 그 밖에 몇 가지 부가재료를 넣어서 먹으면 종양 형성이 39.3%로 감소함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생체 항종양 활성은 크게 증강하고 그 밖에 화학적 예방 활성과 암세포 전이 및 사멸 능력이 다른 식물에 비해 우수함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암 선고를 받은 사람이 간만을 줄곧 이용해서 대장암과 유방암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 들어가 갓으로 말기암을 완치한 사례자가 있기도 했으며 암 환자들이 산재나 환재 등의 요법을 통해 암을 극복한 사람들을 종종 찾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암은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으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수시로 암 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 겁부터 먹고 이제 인생 끝났다고 절망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현재 암은 고치기 힘든 희귀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암 그거 별거 아니다는 생각으로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강한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서두르지 말고 자기 체질에 잘 맞는 음식과 약초를 잘 선택해 먹어야만 치료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에 좋다고 무턱대고 약초를 바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효능과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이게 자기 몸에 잘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신중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한때 폐암 사기를 진단받았지만 3개월 만에 약초요법을 통해서 암세포가 사라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선악초와 단삼, 마로줌떼, 꾸지뽕 등의 약초를 사용해서 6개월 만에 거대한 암덩어리를 사라지게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 자연인을 통해서도 암을 고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암을 나을 수 있다는 신념을 꼭 가지셔야만 암을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갓은 뿌리를 포함해서 식용 및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잎은 주로 갓김치나 물김치 또는 여러 식재료에 첨가해서 쓰기도 합니다. 꽃과 씨앗 잎은 잘게 직지어서 가루로 만들어 향신료로 쓰거나 산재나 환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즙을 깔아서 복용하기도 하며 건조시킨 것을 달여 그 물로 좌욕을 하면 각종 피부질환의 효험을 보기도 합니다. 갓은 별다른 독성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자라난 갓은 열을 발산하는 기운이 무척 강해 소민에게는 잘 맞지만 반대로 소양이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눈병이 있고 치질 및 종기 평소 열이 성한 사람, 대변에서 피가 나오는 변혈 증상에는 사용을 금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환경오염이 심한 냇가나 강가에서 채취한 갓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가 있으니 꼭 청정지역에 수확한 갓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